진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정통 전주 비빔밥을 택한 이상 한 30가지 되는 종류의 고명들을 준비를 했죠. 뭐야 이거? 야, 그거 바빠 죽겠는데. 왜 위원님만 주세요? 우리. 향이 독특하네. 이게 무슨 술이냐, 뭐예요? 독특한 술이라. 오갈 비린내. 이걸 써서 생선 육수 비린내를 없앤 거예요? 어. 오. 크게 하네. 그러니까. 완전 등유주네, 진짜.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이 드시는데요? 기분이 좋아지는데? 야. 땅콩이 들어가면 그 순대에서 잡냄새를 다 잡아버려요. 삼대가 내려오는 유명한 고수집에서 배운 비법이에요. 순대에 콩나물이요? 난 땅콩 넣는 것도 이해하는데 네네네. 콩나물 들어갔어. 콩나물 들어간 순대는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데 순대들이 지역별로 다 들어간 재료가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 전라도는 거의 콩나물이 주예요. 부추하고 콩나물. 무더기 육수, 갈비 육수, 내장 육수를 합쳐서 어제 삶아놨던 곤자송이, 벌량, 대창을 이 육수에 삶았죠. 아, 오, 갈비, 와. 이제 졸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남은 시간 역시 30분입니다. 떡갈비 모양을 만드는데 이걸 많이 두드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떡갈비 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두드려주는 게 일정하지 않으면 탕에 들어가면 풀어져 버려요. 탕월 육수에서 냄새를 거의 잡았잖아요. 또 내장에 완전한 잡냄새를 잡기 위해서 대통에다가 순대를 넣어서 묶어서 돼지 탕월 육수에서 끓여냈어요. 그러면 잡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자, 이제 우리는 저게 얼마나 굽냐, 이게 얼마나 이제 시간 안에 쫄냐, 그게 문제다. 잠깐 돌아버리네. 반 굳었어. 어? 이게 밑에가 얼음이 있으니까 밑에는 빨리 굳어버리고 위에는 안 굳고 그러는 거야 지금. 자꾸 저 열어보지 마라. 아니 가만 보니까 뭐 똥 많은 강아지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너는 전날 안 굳으면 오늘 나는 죽는다. 너 지금 못 갔는데. 어? 아 얼음에다 그냥. 15분 남았습니다. 어우 잘 됐어. 너무 잘 됐어요. 찰기도 있고 윤기도 있고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런 밥이에요. 야 비빔밥 재료 준비하는 거 보세요. 예. 아 30가지라 그랬잖아요. 뭐 진짜 전주 비빔밥은 눈으로 먹는 비빔밥이죠. 아 무게 아직 덜 됐네. 오. 아 그래요? 무게 안 굳었어요 지금 보니까. 네. 아 황포묵이 끝까지 굳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황포묵을 포기하게 된 거죠. 됐지? 야 친구야 잘라놔 잘라 되겠다. 잘라? 응. 전약이 잘 굳지 않아 안절부절했던 서울의 임성근 도전자. 자. 과연 전약은 잘 굳었을까요? 완전히 다 굳었네요. 완전히 굳었어요. 서울팀은 돌이요. 전약은 안에 너무 건더기를 많이 넣어서 씹을 때 딱딱할까 봐. 느낌이 저기 할까 봐. 돼지뼈 육수에 끓여낸 전라남도의 안뽕 순대가 완성됐습니다. 아따 궁금하구만. 그 하나 꺼내갖고 좀 저 쓸어보시오. 순대 자르네. 순대 됐나? 익었나? 잘 됐다. 잘 됐어, 잘 됐어. 아, 기분 좋았어요. 아이고, 성공했다. 오늘 아주 대박이다. 너무 잘 익어갖고 맛도 있고 아주 삼박자가 척척 맞는구나.
어머, 순대가 이렇게 나왔군요. 그냥 드셔도 간이 그냥 마실 거예요. 마실 네네. 거예요. 소금 조금만 드려요. 아, 콩나물 씹히네. 예, 아. 그게 별미예요. 맛있지? 예, 최현석 씨 부사님 보면 안 되니까. 아, 콩나물이 좀 좋아. 맛있다. 형유 씨, 저도 좀 드려요. 예? 예? 아, 봤어요? 예. 아, 나 언제 봤대 그래? 없어요, 이제. 딱 세 개 있었어요. 콩나물. 아, 콩나물. 오우, 시간 많이 지났네. 아,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괜히 내가 순대를 먹다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네. 2분 남았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좋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접시에 담아주시고요. 담지 이제 그냥 천천히 입 마지막에. 그래, 깔끔하면 딱 좋다. 뭐 지단 그런 거 오지 마자. 나 다 끝났습니까? 예. 아, 서울은 다 끝났습니다. 역시 서울이 제일 빠릅니다. 서울이 가장 먼저 끝났습니다. 육수 나온 거 어디 있어요? 그럼 이거 한 번. 은행 엄마, 은행만 여기 얹으시면 돼요. 응? 빨리 하셔야 돼. 이제 남은 시간은 1분입니다. 1분. 1분. 과연 전라북도는 무사히 전주 비빔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손을 멈추세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손 멈춰 주시고요. 다 끝났습니다. 자, 남아 있는 네 지역의 손맛 코스들의 음식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일품 대전 주제는 육수를 활용한 음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식과 평가를 통해서 준결승에 먼저 진출할 두 지역과 끝장전에 가게 될 두 지역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라남도. 네, 완성된 음식을 갖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아주 맛이 죽여주는 거를 만들어버렸어. 2연승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전라남도가 자신 있게 선보인 육수 요리는 돼지 뼈 육수에 내장을 넣고 구수하게 끓여 국수를 말아먹는 돼지 내장 국수와 선지와 채소를 넣어 육수에 쪄낸 전라남도의 향토 음식 안뽕 순대입니다. 다대기를 조금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하, 딱 겁나 맛있게 드시구만 해. 최연소 심사위원님 막 잘 드시길래 이제 끝났다 오늘. 아, 이거 우리가 1등이다. 너무 기분 좋았어요. 나 계속 웃었잖아요.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면이 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음성면보단 하겠어. 면하면 인생면인데. 어. 최연소 심사위원의 평가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우젓을 먹으니까 감칠맛이 더해지면서 정말 폭발적인 그런 좋은 육수의 국물 맛이 나서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수를 말아 먹어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느낌이었고요. 돼지 사골인데 이렇게 뒷맛이 깔끔해도 될까 하는 완벽한 기분 좋은 육수 요리를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소족으로 한 것보다 더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시원하게 육수를 했는지. 그 육수 잘 만드셨습니다. 이게 그 짧은 시간에 압력솥에 하면 터지는데 대나무에다 넣고 치셔갖고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전남 팀의 실력이 이제 뭐 끝물에 이제 막 확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네. 밀리면 안 되는데 평이 워낙 좋으니까 전남이 2연승 가나 그런 생각이 탁 스치더라니까. 자, 이번에는 서울 지역의 음식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음식을 갖고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번 육수 미션에서 모든 걸 다 거기다 걸고 반드시 1위를 우리가 가져와야겠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육수를 활용한 궁중요리를 선보인 서울. 우족을 주재료로 11시간 동안 푹 끓여 굳혀낸 궁중보양식인 전약과 소갈비와 내장을 육수에 조려낸 잡증을 완성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제 돼지 육수였고요. 서울은 소 육수로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 차이도 좀 있네요. 왜 웃음이 나지? 맛있네 진짜. 최연석 심사위원의 평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육수하면 육수를 이용한 국물 요리를 생각하는데 육수를 굳혀서 묵처럼 만든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잡증 같은 경우는 이런 벌집량의 식감 처음이에요. 그 벗기지 않은 그 부분이 불에 잘 구운 불고기 질감? 완벽한 잡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새로운 느낌이었고 멋진 육수 요리를 잘 즐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주 음식이라고 그래갖고 요만한 네모단 거를 이렇게 입에 넣으면 피자가 맛이 나고 근데 저녁을 먹으면서 딱 그 생각이 확 드네요. 그러니까 육수하고 사실 삶아진 고기하고 잘 어우러져서 입안에서 정말 소 한 마리가 확 풀어지는 그런 느낌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우리는 요리를 하면서 정말 우주의 맛까지 이제 다 잡아냈구나. 아주 하나하나가 깊이 간이 들어서 맛이 있습니다. 갈비도 오래 끓이게 되면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퍽퍽거리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잡증은 쫄깃쫄깃하게 그렇게 잘 조리셨는지 아주 훌륭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끝장전 안녕. 끝장전 안녕. 자, 전라남도와 서울이 먼저 좋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전라북도의 음식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음식을 갖고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두 팀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만 짱전을 면할 수 있다고 친다면 어제 육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소의 사골 육수로 한상을 차렸는데요. 육수에 떡갈비를 넣어 끓인 전라북도의 별미 떡갈비탕과 육수로 지은 밥에 30가지 이상의 고명을 얹어 화려함이 돋보이는 전주 비빔밥을 완성했습니다. 전주 비빔밥을 만들어 주신 거죠? 네. 여기 들어간 그 재료가 몇 가지나 되는 거죠? 네, 양념까지 다져놓은 거까지 30가지 이상 들어갔습니다. 아, 예. 짧은 시간에 이 비빔밥 재료 다 만드셨다는 것 자체만 대단하신 거예요. 네. 사골 육수로 밥을 지은 비빔밥의 맛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어깨가 막 쭉 올라가는. 옛날부터 우리는 비빔밥하면 콩나물밥도 육수에다 밥을 했어요. 육수에다가 밥을 지면 고실고실하면서 윤기가 있으면서 고소하고 맛있어요. 장시간 끓인 보람이 있으시네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밥 맛있네. 육수로 한 밥이 확실히 전주비빔밥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비빔밥 자꾸 먹게 만드는 것도 사실 고명도 중요했지만 밥 자체가 맛있으니까 자꾸 떠먹게 되고 좀 아쉬운 거는 아쉽게도 황포묵이 여기 싹 한 가닥만 가 있었으면 그걸 뚝뚝뚝뚝 잘라서 같이 비벼서 이렇게 뻑뻑할 때 황포묵이 싹 같이 넘겨주는 그게 부족한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정말 맛있는 비빔밥이고 정말 맛있는 떡갈비탕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끝장전은 우리는 안 갈 것 같아. 자, 북한 지역입니다. 해물 육수를 이용해 한상을 차려낸 북한. 무지개 송어 증무침과 무지개 송어 초를 완성했는데요. 과연
북한식 해물 육수로 만든 송어 요리의 맛은 어떨까요? 내 지역 중 유일하게 해물 육수를 선보인 북한. 과연 그 맛을 잘 살려냈을까요? 송어, 생선초. 느낌이나 식감은 불고기를 바싹 졸이는 것 같은 맛인데도 비리지 않은 생선맛하고 잘 나눠갖고 맛있네요, 이거. 맛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홍어 게장찜 무침. 그 게장을 갖고 양념을 만든다는 게 참 고급스러운 술안주를 먹고 일품 요리를 먹는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생선 손질을 많이 안 해보셔서 많이 모양이 훼손된 느낌이 좀 아쉽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면 다 워낙 실력이 쟁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하나가 조금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웃음은 조금 모르겠어요. 오늘 점심 맛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엔 팀이 육수 활용을 잘한 것 같은데, 네. 나는? 육수가 그냥 국물 외에 다른 변화를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실력들이 비슷하니까. 패자 부활전 이후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라남도. 손발이 척척, 호부지간 최고의 궁합을 보여준 전라북도. 끝장전은 없다. 강력한 우승후보 북한. 최근 부진한 성적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서울. 과연 어느 지역이 준결승에 진출할까요? 가장 먼저 준결승 진출을 확정 지을 팀. 오늘의 1위 지역은 바로 서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지난주에 끝장전에 물렸던 서울이 오늘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 자,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지역명패를 들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위를 차지하신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1등을 못하더라도 좀 상위권을 다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했을 때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알아준 게 너무 고마웠고요. 고맙다. 그래도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최종 우승 꼭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아이가. 그래. 1등 가자. 가자. 과연 두 번째로 준결승 진출을 확정지을 지역은 어딜까요? 돼지 사골인데 이렇게 뒷맛이 깔끔해도 될까 하는 완벽한 기분 좋은 육수 요리를 먹었습니다. 전주비빔밥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육수를 잘 활용해서 그런지 밥에 깊은 맛이 나서 정말 맛있었고 느낌이나 식감은 불고기를 바싹 졸이는 것 같은 맛인데도 비리지 않은 생선맛하고 잘 나눠갖고 맛있네요, 이거. 육수를 주제로 한 일품 대전. 서울에 이어서 준결승에 진출할 두 번째 합격 지역은 바로 전라! 전라남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남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준결승 갑시다! 화이팅. 전남 화이팅! 준결승 가고 결승!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